시작해보겠습니다. 시제 패자전의 경기입니다. 이만기 선수 첫 번째 경기에서 자신의 기량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이병민 선수에게 패배하고 패자전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좀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이만기 선수 그 기간 동안에 지금 마음을 다 잡고 정말 최선의 경기를 만들어야죠. 예, 경기에서 첫 번째 자신의 데뷔전에서 아무것도 못 보여주면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창피하기 마련이거든요. 예. 하지만 그런 감정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면은 두 번째 경기에서마저도 상대방의 그냥 작은 움직임에도 심리적으로 많이 좀 휘말려서 자신의 제대로 된 플레이를 보여주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임원기 선수 무엇보다도 마인드 컨트롤 이런 네.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성 선수, 요즘 기세가 정말 좋았는데, 이주영에게 막혔어요. 예, 그 선수들이 한 번씩 졌기 때문에 마음이 더 냉철해지고 차가워진 상태일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번 경기는 한칠 실수도 나오면 안 되겠죠. 예. 그리고 최근에 성적 살펴보면, 이성 선수가 프로토스전, 뭐, 테란전과 저그전은 좋은데, 프로토스전이 좀 저조해요. 네. 2승 4패 기록을 보이고 있는데, 네. 아, 그것도 또 하나의 변수가 될수 있겠네요. 예, 뭐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성훈 선수 최근에는 뭐 오영종 선수를 상대로 이제 다른 방송사 스타리그에서 승리를 거두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전까지 프로토스를 상대로 4연패였거든요. 예, 여러 가지로 이제 프로토스전에 좋지 않은 성적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원기 선수 입장에서도 좀 기회가 될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성훈 선수가 만약에 이 경기를 이기고 올라가면 또 자신 있는 그리고 또 성적이 좋은 테란전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성훈 선수는 꼭 이번 경기 이기고 올라가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패자전 경기의 전장이죠. 리버스 템플을 만나보겠습니다. 예, 리버스 템플에서 테란데 프로토스의 예, 그런 경기입니다. 테란데 저그에서는 테란 위주로 전략이 걸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테란데 프로토스는 서로 전략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몰래 로보티스 퍼실리티를 건설하거나 아니면은 뭐 테란이 뭐 팩토리를 또 딴 데 건설하거나 뭐 베럭스를 딴데 건설하거나 이런 식의 전략이 걸릴 수 있는 그 충분한 장소들이 많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런 거에 집중을 하면서 경기를 펼쳐야겠고요. 이성 선수도 프로토스전에 좀 약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명기 선수 또한 테란전에는 좀안 좋다라고 자신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양 선수 다 초반 좀 안정적이고 물량을 위주로 하는 그런 경기보다는 상대방이 허를 찌를 수 있는 이런 경기를 먼저 터뜨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선전을 살펴봤습니다. 임원규 선수 첫 번째 경기 패배를 했습니다. 패배를 해서 뭐 머릿속에 정말 부담감이 정말 가득할 텐데 그래도 정말 잊고 잊는다는 게 정말 힘들지만 잊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선을 정말 다한다는 게 그렇죠? 중요합니다. 제가 울컥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목이 메일 정도로. 예. 예. 그 정도 중요하죠. 사실 뭐 선수 입장에서는 준비해온 게 100인데 실제로 무대에서 한 40밖에 못 보여준다면 그거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임원기 선수가 그런 실력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 한 경기 그냥 아주 냉정하게 생각해서 이성훈 선수를 상대를 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성훈 선수도 보여주는 기세는 강합니다만은 그걸로 이제 승리라는 결과물을 얻어내지 못하면은 뭐 기세가 아무리 세도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지 네.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성훈 선수 어렵사리 예선을 통과해가지고 올라온 만큼 서바이벌 리그에서 뭔가 하나의 결과물은 가지고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것이 네. 바로 다름 아니라 이제 서바이벌 리그 2라운드 티켓이 되겠죠. 네. 용겜네 스타키즈와 삼성전자칸 벤치에서는 이번 경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직접 보고 있을 겁니다, 선수들. 네. 이 두 명의 선수들은 그냥 양 팀을 이끌어갈 선수들이거든요. 네, 그렇죠. 뭐 이성훈 선수는 사실 뭐 다른 방송사 스타리그에도 올라가 있고 자신의 실력을 뭐 여러 가지 루트로 잘 보여준 선수이기 때문에 좀 뭐 걱정이 없습니다만은 이번 기 선수는 지금 자신의 첫 방송 무대 데뷔 아니겠습니까? 네. 여지껏 서바이벌 리그가 여러 번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이번 기 선수와 같이 예선에서 파란을 일으킨 신인 선수 선수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서바이벌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그 이후부터는 잊혀져간 선수들도 그만큼 많거든요. 네. 그런 입장에서 임원기 선수 바로 그런 면을 생각을 했을 때 좀 그것은 이제 안 좋은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자신이 이것이 이제 임원기 선수의 플레이다. 이것을 이런 플레이를 통해서 예선을 전승으로 통과했다라는 뭔가 임팩트를 줄 수 있고 강한 인상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경기를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네. 자신에 대한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선수 신인인데 올라왔는데 아쉽게도 신인이라서 많이 떨어져. 예, 2패로 떨어졌다라는 얘기보다는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 올라왔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자신의 입장에서 훨씬 더 아주 영광된 그런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선수는 그런 거잘 생각해서 멋진 모습 보여줘야 되겠네요. 네, 지난 경기를 돌이켜보면 신인 선수는 첫 번째 경기 나와서 승리를 거두면 두 번째, 세 번째 경기도 연달아서 이기는 모습 많이 보였었는데 첫 번째 경기에서 신 선수들은 계속 흔들리는 게 나왔어요. 네. 네.
그런 경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임원규 선수 나이도 정말 어리지 않습니까? 네. 네.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아, 그렇죠. 이정 선수예요. 네. 예, 승리는 즐거워. 이기면 되죠. 됩니다. 예, 아무 생각 없이 이기면 되는 거예요. 네. 파이어밴, 압박, 물량, 잘생긴 외모. 예, 저거. 예. 베테랑전. 뭐, 여러 가지로 참 장점이 많은 선수예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성훈 선수 자신의 실력을 아주 또 만천하에 공개할 수 있는 이런 그 서바이벌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내게 되면은 이제 뭐 최고의 개인전 무대라고 볼 수 있는 MSL에서도 아, 자신의 그런 장점을 드러낼 수 있을 만한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네. 아까 첫 경기 졌을 때도 아, 막 이런 표정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졌네. 이렇게도 하네. 뭐 그냥 이렇게 담담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이성훈 선수. 예. 그 때문에 뭐 이번 경기에서도 뭐 떠는 거 이런 거 없이 자기 기량을 펼쳐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이성훈 선수 지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 임원규 선수 이런 신인 선수들에게 또 패배를 거두게 된다고 하면은 잘못하다 페이스 잃을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두 명의 선수 지금 경기를 펼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조금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패자전 경기다 보니까 선수들 긴장도 되고 하니까 아, 준비 정말 마음 풀릴 정도로 준비하고 경기 임해야 돼요. 그럼요. 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옆에서 지켜봤을 때 경기에서 지고 나서 그 안타까워하는 모습 볼 때 정말 가슴이 아파요. 예, 그렇죠. 감독님들이나 뭐 코칭 스태프가 난 정말 이 선수 믿고 이 선수 훈련이 정말 제대로 잘 됐다 해서 내보냈는데 이 선수가 지고 오면은 어떻게 정말 위로를 해야 되나, 어떻게 희망을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때는 선수에게는 좀 자신감을 좀 심어줄 수 있는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네요. 이런 오늘의 어떤 이런 패배의 아픈 경험들이 나중에 큰 재산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선수에게 주입이 되고 그 선수도 그걸 아주 어떤 재산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영리한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임원규 선수는 오늘 경기 서바이벌리그 경기를 두고 선수들 팀 내에서 선수 뭐 원종서 선수나 안상훈 선수가 많이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 도움을 준 선수들도 지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 선수들에 대한 보답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하지만 경기 속에서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무조건 이겨야지 그것만 생각해야 돼요. 이기게 되면 또 인터뷰하지 않습니까? 누가 도와줬습니까? 라고 인터뷰를 하는데 거기서 누구누구를 누가 도와줬다 이렇게 해서 이름 한 번 더 언론에다 노출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성훈 선수는 신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좀 마인드 컨트롤을 상당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한 번 경기를 졌다고 하더라도 뭐 크게 흔들리는 거 없이 다시 두 번째 경기 임하면 처음처럼 다시 임하지 않습니까? 네. 네. 프로리그를 통해서 참 산전수전을 많이 그나마도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겪어본 선수이기 때문에 확실히 경험 면에서는 이성훈 선수가 좀 임원기 선수보다는 앞선다고 보고 또 그리고 이제 큰 무대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경기한 경험도 많기 때문에 그런 뭐 자신을 다스리는 부분에서도 이성훈 선수가 어느 정도 앞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리고 또 아까 근데 이성훈 선수가 처음 할 때도 더 떨린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처음에는 나한테 관심도 없고 주목도 안 받고 이런 상황에서 난 어떻게 하면 그래 내가 한번 보여줄게 한번 내가 이 정도다 하는 거 한번 지켜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자신 있게 할 수가 있는데 관심을 받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질수록 오히려 더 떨리게 되는 이런 상황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패자전 경기 첫 번째 경기 이병민과 임원기 싸움에서는 임원기 선수가 패배를 거두고 패자전을 내려왔고요. 두 번째 경기 이성훈 선수는 이주영 선수에게 패해서 지금 네 번째 경기를 갔습니다. 여기서 승자는 바로 최종전에서 이병민 선수의 경기를 펼치게 되는 거예요. 네. 네. 롱리드스 2에서 이병민 선수가 기다리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최종전까지 이 선수들 이 한 장의 티켓 2라운드 진출 티켓 MSL 진출전 놓쳤다고 하더라도 바로 2라운드로 바로 가가지고 또 플레이오프 결승에서 이기고 올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신인 선수들에게는 그렇게 이 선수 정말 강한 상대를 만나게 된다는 그 자체가 또 경험이고 훈련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기회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요. 정말 이 경험보다 값진 수는 없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 네. 무조건 해봐야 됩니다. 지금 임원기 선수가 먼저 조인청에 들어왔고요. 아직까지 이승원 선수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4세트 패자전 경기, 네 번째 패자전 경기가 펼쳐진 이후에는 다섯 번째 최종전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다음 주 경기 간단하게 예고를 해드리겠습니다. 1월 1일 경기에 지금 다음 주 월요일 경기가 지금 준비가 돼 있는데요. 임동혁 선수와 송병구 선수 그리고 권수현 선수가 출격을 합니다. 펜텍 EX와 삼성전자칸 이 송병구 선수도 지금 이번 경기를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예. 네. 그렇죠. 그리고 권수현 선수도 그렇지만은 임동혁 선수 또한 요즘 또
최고의 뭐 주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주목을 받는 이런 선수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F조의 경기는 조용호, 허영무, 박찬수, 김성기 선수가 출격을 합니다. 이번 서바이벌 리그는 A조부터 H조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1위 선수들 8명의 선수들이 또 2명 2명씩 대결을 펼치게 돼서 이기면 바로 MSL로 올라가게 되고요. 나머지 선수는 서바이벌 리그 2라운드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이성훈 선수까지 들어왔고요. 자, 완벽하게 준비가 되면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준비가 됐냐? 시작해도 되냐? 물어보고 있어. 웃고 있나요? 예, 두 선수들. 자, 이렇게 긴장감 풀어야 돼요. 웃으면서 이번 경기 하여간 또 웃지만 지금 겉으로는 웃지만 또 속으로는 지금 불타오를 거예요.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자, 경기 준비 끝났다고 합니다. 특히 지금 김원기 선수 네, 고고해도 되겠다고 지금 말을 했고요. 이성훈 선수의 사인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인이 완벽하게 끝이 났습니다. 자, 오늘 패자전 경기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제 한 경기 끝이 남았습니다. 이봉준 이성우 선수 이번 서바이벌 리그에 대한 여전히 대단했는데요. 자, 한 번의 기회가 남았습니다. 첫 번째 경기 이병민 선수 상대로 해서 본연의 자신의 모습 100%는 발휘 못했어요. 하지만 이번 기회에 보여주게 된다고 하면은 마지막 최종전은 다시 한번 이병민 선수를 복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성훈 선수, 이주영 선수에게 한 발 맞고 사회자전으로 내려왔는데 이성훈 선수 이번 기회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습니다. 이번 경기 이병기 선수 상대로 해서 보여주게 된다고 하면 마지막 경기 다시는 세계전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세자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임원기 선수의 진영입니다. 8시 오겜의 스타키즈의 임원기 프로토스 그리고 이에 맞서는 충성전자칸의 이성훈이 12시 자, 멤버 리버스 템플 12시와 8시에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네. 여기도 이제 테란의 입구 쪽을 향한 프로토스의 초반 압박이 강할 수밖에 없거든요. 입구 쪽을 두드리면서 상대방의 그 시선을 입구 쪽으로 돌려놓고 전진 로보틱스에서 나오는 셔틀을 활용을 해서 테란의 본진 쪽으로 다수의 드라우를 넘기고 그 다음에 리버로 마무리를 하는 김태용 선수가 리버스 템플에서 최근에 썼었던 그런 전략을 임원기 선수가 다시 한번 보여줄 수도 있겠고 네. 전체적으로 프로토스가 테란을 압박하기에는 좋은 전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경기 시작 전에 임원기 선수에게 물어보니까 자신이 어떤 스타일의 프로토스냐고 물어보니까 전력 위주, 물량 보다는 전력 위주에 놓는다고 했어요. 네. 박민 선수와 비교를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뭐 자기 전략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지켜봐야 되겠네요. 전력을 여기서 지켜볼 수 있을지. 네. 위쪽으로 올라가서 지금 파일로 소환했습니다. 자, 일단 건물에서는 위층 좀 남다르네요. 네. 위쪽으로 올라가서 좀 깊이 올라가가지고 원게이트 찍고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네, 저글저한테 저런 식으로 경기를 펼치는 적은 있었습니다. 박영민 선수가 김세현 선수 이길 때 MSL에서요. 근데 지금 이명기 선수가 테란 유저한테 저렇게 한다는 거는 초반 입구를 어떻게든 피해를 크게 주겠다 초반부터 이런 생각인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바로 이성훈 선수를 기다리고 있어요. 첫 번째 정찰에 성공하는 임원기. 자, 언더라스 지어지고 깨끗이 하고 있는 것까지 봤죠. 네. 이성훈의 방향은 이쪽으로 먼저 갈 것 같네요. 이쪽으로 먼저 갑니다. 자, 이만기 선수 초반에 지금 앞쪽으로 나와가지고 게이트를 소환했고요. 그리고 이성훈 선수의 진영도 빠르게 파악했어요. 자, 초반 분위기 좋아요. 입구를 여기 나와서 프로토스전을 할 때 테란이 나와서 입구로 막으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맥케임에서는 그래도 내리막길 아래에서 네. 이제 건물을 짓고 막을 수는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입구를 안 막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원게이트 이후에 코어 그리고 팩토리 바로 가고 있는 이성은 게스트치를 먼저 하고 베라우스 그 이후에 팩토리입니다. 자, 원질러 생산됐어요. 자, 지금 이성훈 선수의 일꾼은 지금 6시 쪽으로 갑니다. 6시 쪽 가보면 8시에 있겠지만 알겠죠. 다 보고 바로 빠지고요.
예, 근데 저기까지만 정찰, 아, 여기 인거 때문에 다시 돌아왔군요. 자, 코와 돌아가고 있는 것까지 파악하고 있는 이성훈 선수. 자, 센터 쪽에 무언가를 지을 생각인가요? 지금 내려가고 있네요. 지금 팩토리 건설 타이밍, 아, 아까 하나 줬고, 두 번째 팩토리요, 이제. 지금 좀 아래쪽에 세워진다면 뭐 두 번째 팩토리 정도가 되겠네요. 네, 일부러 닫아놓고 있습니다. 네. 네, 건물이 지금 프로토스 건물이 다 밖에 나가 있기 때문에 팩토리 짓고 뛰어서 예, 프로토스 기지 쪽에 안에 들어와도 지금 이만규 선수가 발견하기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본인 쪽 지금 샅샅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파일런의 범위도 지금 일단 굉장히 그 넥서스 옆 근처이기 때문에 뭐 때에 따라서는 팩토리를 지어서 일단 넘겨서 상대방에게 예, 뭔가 타격을 주기 위한 이런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겠는데 지지는 예. 않네요. 기다리고 있죠. 되지 않는 걸 보면 그냥 한 번 더 정찰 가겠다라는 그런 네. 생각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히려 임원기 선수가 아, 지금 멀찌감치 떨어져서 파이러스한 이후에 아군을 짓고 있어요. 역시 네. 사이에 건물을 소환하고 있는 임원기. 자, 한기와 한계 질럿과 드래곤까지 지금 생산했고요. 원질럿 늘리고 있어요. 예, 원질럿 원드래곤의 지금 이거 다크 템플러 난입 그 플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네. 자,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이성은 얼마나 이제 그 초반에 나가는 지금 그 많지 않은 압박 병력을 통해서 테란에게 시선을 뺏어주느냐가 이제는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아, 쓰리게 있는데요. 자, 게이트가 늘리겠습니다. 자, 임원기 선수 지금 전략을 걸었어요. 그렇죠. 아, 네. 아, 안 들어가면 볼텐데요, 들어가면. 막아야죠. 막나요? 아니, 프로봇. 막아야죠. 자, 붙여야 되는데요, 프로봇. 아, 좀 반응이 늦었어요. 야, 예, 이렇게 극적으로 잡아버렸어요. 네. 아, 극적이네요. 프로봇으로 툭 때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예. 네. 경력으로 마무리를 하고. 잘못하다 다 보여줘, 보여줄 뻔했어요. 네. 자, 이제 초반 악박, 지금 이성은 들어가거든요. 근데 게이트웨이가 하나인데, 이제 멀티가 없다라는 거 예. 이게 좀 이성 선수에게는 좀 의구심이 들 그런 상황이네요. 예. 자, 그리고 예, 탑테크가 지금 이제 찍힌 시점이기 때문에 드라군으로 예, 저 마인에 의해서 뭐 한꺼번에 제거된다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좋아요. 보여주면서 벌써 먼저 잡아주고요. 예, 이렇게 되면 나갔어요. 예, 탁테크가 뚫 수 있을 만한 시간이 예, 벌어지게 된 거죠. 예, 질럿들로 많이 혹시나 있을. 예, 마인을 걸어서 몸으로 예. 맞아주고, 그리고 다크 템플러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멀티 시도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멀티 시도하기 때문에 수비할 수 있는 그, 저, 수단은 역시 마인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저 마인을 제거하기 위한, 예. 아, 예. 아, 몸으로. 자살 병력. 야, 어우. 도망 맞고도 살아남았어요. 예, 뒤에 뛰어오는 것들은 뒤에 뛰어오고 있는 게 그렇죠. 자, 다크 템플러, 그 다음에 질러. 지금 아직까지 스캔도 없고요. 자, 볼 수 있는 병력이 없어요. 네. 엔지니어링 베이가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한참 벌어야 되는데, 앞마당 살리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 예, 이 아빠 그 질러서 나온 거 봤는데, 그거 그냥, 이거, 예, 이거 밀어놓고. 야, 들어가, 이만기! 자, 이성은 노련한 선수거든요. 그렇죠. 드라고 쪽으로 들어가고. 자, 마인만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데, 예. 다섯 번에 두 개에요. 그리고 각자 질서 있기 때문에. 아, 들어가가 빨라요. 마인리더 플레이를. 자, 이거 좀 엄청난 위기입니다. 그렇죠. 자, 곳곳에 지금 멀티가 떨어져서 많이 매설하고 있는데 일꾼도 어차피 안 볼 수가 없어요. 게이트웨이가 저기 저렇게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좋아요. 아, 지금 막고도 버티고 있는 다크템플러. 예. 다크템플러가 계속해서 빨리 올 수 있는 자리에 게이트웨이가 지어진 것이 역시 문제고. 야, 지금 대기까지 예. 들어오고 추가 계속되거든요. 타격이 너무 크죠. 이거는 앞마당도 아, 앞마당도 지금은 뭐 제대로 지켜낼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취소를 시켜버렸고 앞마당 쪽에 지어지고 있는 팩토리는. 네, 다시 전락가라 빠졌는데요. 아, 예. 여기서 살아났어요. 예. 자, 바깥으로 막아내고 있는 이성 어떻게든 버텨야 됩니다. 그렇죠. 자, 버텨야 돼요, 지금. 문제는 한 게 있거든요. 예, 계속해서 다크 템플러가 빨리빨리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거 뭐, 이제 하나 더 줘야 돼서. 네, 저는 바로 옆에 하나 더 줘야 될 것 같은데. 아, 지금 거기. 아, 야, 너무 많이 줘. 너무 많이 줘. 마인은요, 예. 템플러가. 질러 던지고 그냥, 마인으로. 아, 저 탑테플러로 정리하고, 아, 또 마인 다 제거가 됐기 때문에. 네, 이게 이렇게 되면은, 어깨. 힘드네요. 해볼 수가 없죠, 이성훈 선수. 예. 이성훈 선수가 버텨낼 만한, 뭐, 예. 대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팩토리가 저렇게 장악당했으니까, 터렛이 있어도 뭐, 예, 공격할 수 있는 병력이 없어요. 아, 어떻게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범기 선수. 아니, 전략 추가적인 모습을 기대해달라고 했는데, 제대로.
이번에 건 전략 성공을 했어요. 정말. 네. 정말 제대로예요. 뭐 다시 쓰기는 힘든 전략이라고 네. 하더라도 리버 체제 경기 끝났습니다. 이번 경기 김원기 선수 첫 번째 경기에서는 전혀 완벽하게 정말 일방적으로 패배를 당했거든요. 하지만 이번 경기는 달랐습니다. 이원기 와 이성훈 노련한 이성훈 선수 상대로 해서 이렇게 승리를 따내는군요. 짧은 6초 만에 승리를 거두고 최종 진출전에서 이병훈 선수가 다시 한번 대결까지 펩니다. 신인 선수가 첫 번째 경기 패배하면 두 번째 경기도 영향을 받기 마련인데 임원기 선수는 네. 와 따뜻하게 이겨내고 승리를 차지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특히나 이제 이번 경기가 좀 의미가 있었던 것이 임원기 선수 자신이 뭐 자랑하던 그런 스타일대로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다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최종전에서도 임원기 선수 뭐 이런 식의 스타일을 통해서 뭐 이병민 선수를 다시 한번 또 상대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상훈 선수가 굉장히 아쉬울 것 같아요. 리버스 템플이라는 맵이 데이터상으로 많이 활용이 된 맵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뭐 로스트 템플을 기반으로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로스트 템플에서 보여지는 다채로운 전략을 연습을 통해서 뭐 다 대비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리버스 템플에서 펼쳐졌었던 테란과 프로토스의 경기를 참조해서 자신도 전략을 만들어 왔을 텐데 이런 식의 전략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상훈 선수가 염두에 두고 있지 못하고 있다가 그냥 한 번에 당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저희 임원기 선수 전략이 상당히 돋보였고요. 그리고 이성훈 선수는 초반에 정찰 SB 정찰을 갔을 때 앞마당도 짓지 않은 타이밍에 게이트가 하나였을 때 분명히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예, SB를 정찰을 갔어야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게이트웨이가 테란의 본진에서 좀 가까운데 어떻게 되면 정찰이 될 법한 그런 위치에 건설이 됐었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이상하다 싶으면 주시 쪽으로 SB 한번 정찰을 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그리고 만약에 초반에 갔던 마린과 탱크 병력들이 많이 잡혔을 때 SCB 막 끌고 나와가지고 그 미네랄 지역 쪽에 그냥 임시 방편으로 뭐 엔지니어링 베이나 뭐 서플 네. 같은 걸로 일단 막아놓고 그다음에 그 마인이 나오는 걸로 방어를 했더라면 이런 그 어떤 순발력이 있는 대처가 좀 아쉽긴 하네요. 네. 이렇게 돼서 패자전에서 임원기 선수가 살아남았습니다. 잠시 후에 최종 진출전 임원기와 이병민 선수가 대결을 펼치겠습니다.